그래 한번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직 안 들었는데. 아직 안 들었어요? 어. 아 하고 있어요. 예. 아 아까 좀 해프닝이 있었지만. 와. 어 깜짝이야. 그게 돌아갈 줄 몰랐네. 약간 수... 아니 제가 아 너무 놀라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커피 때문에 심장이 막 뛰거든요. 하이 헬로 가이즈. 전 심심해서 저희 둘이 룸메라서 맞습니다. 네. 저희가 저희 지금 폴란드인데 여기서 룸메이트가 돼서 있습니다. 그 어제 거의 한 3, 4시까지 잡담했잖아요. 아 맞아 맞아. 아 너무 3시? 네.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날씨가 굉장히 조금 그래도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못 나가겠더라고요. 사실 오늘 나가서 막 사진도 찍고 막 하려 했는데 네. 그거 못해서 틱톡도 찍고 하려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못하는 김에 그냥 라이브나 할까 했는데 여러분 식사는 하셨습니까? 지금 한국 시간이 몇 시지? 한국 시간이 지금 오전 12시 새벽인데 밥을 당연히 드셨겠지? 드셨겠죠? 네. 저는 지금 여기 보면은 아까 룸서비스로 시켰던 치즈케이크. 네, 치즈케이크가 조금 남아서 커피랑 같이 먹고 있습니다. 여기 음식이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저희 식당 갔던데 거기도 거기는 폴란드 전통 그러니까 폴란드 음식점이었는데 되게 그래도 먹을만 했던 거 했던 거네. 뭐 먹었었지? 그 뭐 스프랑 스프도 있었고 그 돼지고기 그 덤플링도 있었고. 네, 덤플링도 있고 돼지고기 엄청 부드러운 돼지고기. 네, 돼지고기도 있었고 또 뭐 있었죠? 근데 약간 완전 서양식이라기보다는 살짝 동양 음식이랑 퓨전인 것 같긴 한데 어, 진짜 맛있더라고요. 소세지랑 뭐 이런 거 진짜 맛있어서 잘 먹고 왔습니다. 네. 거기 찾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아 뭐 아 그 식당? 네 식당. 아마 못 찾지 않을까 제 생각에. 근데 여기서 되게 광고를 많이 하던 식당이었어요. 유명하다고는 하던데. 네. 역시 한국 엔진분들은 주무시나 봅니다. 다. 네, 한국 네, 좀 조용. 댓글이. 안승혁 염색했냐고 물어보는데요. 아 아니요 저 염색 안 했습니다. 농담이고 네 회색으로 회색인가 이게? 약간 실버도 좀 섞여 있는 애쉬 그레이 그레이. 약간 네 애쉬 그레이인 것 같은데 완전 이제 은발은 아니고 살짝 어두운 그레이 약간 애쉬 네. 애쉬 그레이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염색할 때 이거보다 조금 더 어두웠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조금 더 밝게 해달라고 왜냐면은 약간 좀 저는 은발 하고 싶어가지고 좀 밝게 해가지고 나온 게 딱 이 정도. 염색 안 하세요? 저요? 아직 계획은 없어요. 탈색 안 하려고? 탈색 염색하려면 탈색해야 되는데 아 지금 탈색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렇긴 해. 그래서 뭐 다음 앨범이나 뭐 그때쯤 하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흑발이 제일 좋아요? 근데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스타일 약간 취향 차이. 어떤 분들은 호불호가 있죠. 네, 호불호 있지. 어떤 분들은 탈색 염색 해달라고 해주시는 분들 많고, 흑발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 개인적으로 탈색이 좋아서, 저는 머리 탈색하는 걸 좀 좋아해요. 탈색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약간 살짝 갈색처럼 보이죠? 자연갈색. 자연갈색. 제가 원래 자연갈색이라 완전 흑발이 안 돼. 아 이게 그럼 다 원래 색깔이야? 네, 제 머리. 다 제 머리. 아 오래돼갖고 다 그냥 머리인 거 보다. 제일 자연스럽고 그런 거 같은데. 네. 근데 흑발이 어울리는 거 같아. 저요? 응. 이것도 흑발이긴 한데 지금. 흑발도 그렇고 백발도 좀 잘 어울리는 거 같고. 네, 백발. 딱 두 개 해봤어요. 백발, 흑발, 은발. 갈색도 해보고 하지 않았나? 아 갈색도 해보긴 해봤다. 갈색도 해보고. 이제 블론드 뭐 그런 색깔. 만약에 성훈이 머리색이 궁금하시다면은 어떤 색이 잘 어울리나 궁금하시다면 이제 틱톡에 가셔서. 아 옛날에 그거. 아, 옛날에. 와 그 언제 쪽? 끄덕일 때마다 머리색이 바뀌는. 언제 쪽이지 그거? 틱톡 있거든요. 진짜 오래됐네. 그걸 보러 가면 됩니다, 엔지니어 여러분들. 그때가 데뷔하기 전일걸요 아마. 그리고 색깔에 어울리는 색깔이 있는 것 같다 하면은 바로 이제 위버스에다가 올려주세요. 파란색이나 핑크색 해달라고 하시겠는데. 오, 와 진짜 핑크색은 상상이 안 되는데. 핑크를 잘 안 좋아해요. 진짜. 그러니까 좀 핑크가 사실 시도하기는 좀 쉽지 않은. 형 해봤잖아요. 아, 난 해봤지. 근데 저도 사실 그 연말이니까. 그래도 조금 뭔가 엔진들한테 좀 엔진도 그렇고 이제 엔진 아닌 분들한테도 좀 뭔가 각색을 해주면 어떨까. 되게 좀 튀는 머리를 해보고 싶어서 해본 건데 또 반응이 좋았죠. 그래도 근데 거의 핑크 원래 빨간색이었죠. 빨간 느낌이었다가 색 빠져서 핑크 그런 거 아니야? 아 아니다 그때 자몽색. 아 맞다 자몽색. 그때 블레스트 컬스트 활동할 때니까. 아 자몽색에서 핑크색. 네, 그때 뮤비 찍었을 때 자몽색으로 했었는데. 네 그랬습니다. 확실히 저는 색깔을 막 딱히 안 가리는 것 같아. 그냥 핑크 머리도 솔직히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하고. 주황색도 보고 싶다. 좀 주황색이 안 맞아가지고 안 받아가지고. 주황색만 좀 안 받아요. 아니 근데 하면 또 다를 것 같은데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 옛날에 아이랜 때 살짝 주황색 그거 했었잖아요. 그때 좀 별로던데. 별로였어 좀. 그래. 아 근데 이게 커피가 네. 내가 커피를 좋아하거든. 커피를 좋아하는데 몸에 안 맞아. 카페인이? 저도 그런데. 약간 고양이 알레르기 있는 사람 같아. 고양이 알레르기 있는데 고양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느낌.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데 복숭아 좋아하면 먹고 싶은데 못 먹잖아. 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계속 먹게 되는데 지금 심장이 엄청 뛰고 있어요. 디카페인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카페인. 디카페인으로 먹어야 되는데 요즘에 이 카페인이 엄청 늘었어요 제가.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아 지금 심장이 뛰어가지고 말을 잘 못하겠어. 약간 손도 좀 떨린대 저는. 아 손도 떨리고. 나도 그렇긴 해. 그러니까 가만히 못 있겠는 느낌. 그러니까 저도 그래가지고 무조건 전 디카페인. 애기 때는 안 그랬는데 크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애기 때는 잘 마셨는데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나. 잘 나오겠죠? 성훈인데 왜 이렇게 우리 좀 웃기냐? 잠깐만 차가운 커피 좋아하냐 아니면은 따뜻한 커피 좋아하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따뜻한 커피 좋아합니다. 전 차가운. 아 근데 때에 따라 다른데. 저는 아침에는 좀 따뜻한 걸 좋아하고 좀 저녁 때쯤에는 시원한 거 마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식은 커피도 좋아하고 식으면은 맛이 더 잘 나잖아. 그래요? 뜨거울 때보다는 그래도 뜨거울 때는 뜨거워서 이제 맛을 잘 못 느끼는데 약간 식으면서 약간 맛이 나거든.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해. 그래서 먹다가 그냥 남겨둔 커피도 그냥 잘 마시고 그래. 아까 애들 온다 했는데 근데 애들 진짜 왜 이렇게 안 오냐? 아까 출연한다 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 요즘? 요즘 저희 근황을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일단 폴란드 온 것도 다 알고 계시고 폴란드에서도 막 그런 틱톡 같은 거 올라온 것도 있으니까 어제 엊그저께는 밖에 나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배경이 와 너무 이뻐요. 잔디밭에 되게 예쁜 꽃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되게 그림 같은 배경이 되게 그림 같았어요. 약간 그림 같은 배경에 그림 같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이게 영화 속인가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뭔가 문화적으로 되게 뭔가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폴란드 날씨가 좀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지금도 비가 좀 오고 있어가지고 네. 원래 저희가 밖에 나가서 오늘이 뭐 특별한 날이래요. 아 여기? 네. 네. 이 여기서 좀 특별한 날이어서 뭐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도 구경하려고 나갔는데 너무 추운 거야. 너무 추워가지고 네. 나갔다 한 10초 있다 들어왔어요. 네, 너무 추워서 바로 들어왔어요. 근데 어쨌든 진짜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공기가 좋고 구름이 진짜 그림 같지 않아요? 구름 떠 있는 거 보면은 와 진짜 인정 영어 댓글이 많네. 그러게요. 엔진이 지금 다 자고 있나 봐. 근데 해외 유럽 쪽에도 엔진 분들이 꽤 있나 봐요. 오늘도 그렇고 저번에 밀라노 때도 유럽에는 뭔가 K-POP 자체가 그렇게 막 알려져 있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뭐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사실 근데 공식 일정은 아니었으니까 원래 공식 일정처럼 그랬으면 다 오시는 게 맞는데 어떻게 아시고 다 이렇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긴 했어요. 나는 곧 20살이 된다. 당신들은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나요? 20살? 조언해주시죠. 네. 저보다는 그래도 20살이 가까우시니까 조언 한번 해주시죠. 정원이 부를까요? 조언아. 아 조언? 조언할 게 딱히 있나? 그냥 근데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제 사는 게 이제 자기 자신한테 행복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목표는 확실하게 있는데 하고 싶은 거는 하는 그런 느낌. 그 뭐지?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저 돈은 영리 활동은 네. 해야죠. 딱 그런 느낌. 인정. 왜냐면 이제 성인이면은 독립할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직업을 찾을 시기니까. 혹은 이제 대학교를 가거나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사회생활 할 준비를 딱 할 그 시기가 왔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는 게 그대로 네. 공부라면 사실
공부는 정말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공부는 열심히, 네, 열심히 하는 게. 저도 공부를 잘 안 해요. 물론 저는 그렇게 못했지만. 저도 그렇게 안 했어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최선은 다했거든요. 뭐든지 최선은 다 해보고 그 뒤에 이제 뭐든지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중에서 제가 잘하는 게 나와요. 그런 걸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면 네, 뭐든 돼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공부만이 살 길은 아니잖아요. 그럼 요즘에 너무 이 그게 직업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공부 회사 말고도 뭐 이런 그런 뭐 예술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운동선수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요즘에 되게 뭐 인플루언서들도 되게 많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SNS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뭐 자기 PR 시대라고 하죠. 이런 말을 알아들을지는 모르겠는데 자기 PR, self PR 제너레이션. 약간 예. MG? 예, MG, MG 세대잖아요. MG, MG. 예, 스스로를 이제 이게 부각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는 거고.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좀 노력파에 가깝죠. 재능보다는 사실 노력파. 약간 피겨도 약간 그렇지 않나? 피겨도 그렇죠. 재능이 있긴 하겠지만 그건 잠시고 사실 노력을 엄청 해야 되니까. 네.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노력을 꽤나 많이 했던 편이었고. 휴대폰 케이스 보여드리려고요? 이거 형 근데 케이스 많던데? 집에 한 10개 이상은 있어요. 맨날 이제 번갈아 가면서 끼는데 요즘에는 이게 좋아서. 보여드릴까요? 저는 맨날 한 가지. 심플. 이거밖에 없어요. 아 이게 근본이긴 해요. 네, 이게 저는 딱히 케이스를 안 사가지고. 그 저는 그 무선 충전 패드를 쓰는데 아 이거 이게 있어야 할 수 있어가지고. 이게 M세이프 맥세이프. 네 맥세이프. 맥세이프. 네. 아 일부러 얘기하는구나. 맥세이프.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약간 저 같은 경우는 그 맥북 뒤에 스티커 붙이듯이 그런 디자인 같아서 되게 이뻐가지고 해놨어요. 엔진분들은 포카 넣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 이 핸드폰 그냥 카드 지갑 같이 돼 있는 그 네. 케이스에다가 포카 잘 보이게. 그리고 그런 것도 있던데 막 포카 그런 앨범 저희 모으듯이 포카를 앨범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약간 잘 꾸며서 이렇게 넣어놓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트위터 같은 데서 어디 가면 항상 인증사진으로 막 이렇게 아, 찍어서 이제 올리고 엔진끼리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저희 유희왕 카드 모으듯이 모으시던데. 유희왕 카드보다 좀 더 근데 비싼 네, 비싼 옛날 유희왕 카드 그렇게 해놓는 애들이 있었는데 유희왕 중에서도 그만큼 비싼 게 몇 장 있거든요. 레어한 것들. 네, 레어 카드 막 그런 거. 그런 건가 진짜? 그런 느낌. 막 그걸로 듀얼하는 거 아니야? 이게 더 드대한 활동. 이게 더 레어한 거다 말이야. 퓨퍼 희생 활동 막. 포카도 그런 거 있던데. 네. 아 근데 요즘 친구들은 유희왕 모르는 거나? 알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유희왕을 잘 모르겠고 요즘에 인기가 없는 요즘에는 아 요즘 애들 네, 요즘 애기들 학생들 요즘 아가들은 유희왕 아마 모를걸요. 모를 것 같아요. 요즘에 뭐가 유행인지. 저 때는 유희왕이 진짜 짱이었어가지고. 보통 다른데 약간 일본 그런 만화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 히어로 뭐 파워레인저 이런 게 저는 아기 때 그런 거 봐가지고. 요즘엔 뭐가 유행이에요 여러분?
엔진 여기 학생 엔진이 있으면은 뭐가 약간 좀 유행한다던가 이를테면은. 근데 아마 그런 나이대에는 엔진은 없지 않을까요? 아, 있을 수도 있는데. 아 많죠 많죠. 근데 진짜 요즘에는 막 초등학교 중학교 가도 애들이 안 그런대요. 오. 그러니까 그 저희 동생도 고1인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그런 건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와. 그러니까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나. 네, 다들 이제 좀 되게 높아진 것 같아요. 약간, 약간 유치원 친구들 NIFN이라는데. NIFN. NIFN 유치원 친구들 정도는 돼야지. 네. 여기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성 와이프입니다.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박종성 와이프님. 종성이 와이프가 있었구나. 오. 네. 마이키타. 어? 왔다 왔다. 어. 누구세요? 아, 룸 서비스. 오케이. 컴온. 오케이. 오케이. Can I come in? Here, here. 오. 맞아. 맨날 이렇게 얘기해. 의자 잠깐만. 의자가 어디? 별로 없는데. Where is food? Food? My food. Food. 어떻게 동생이 형이 먹으러 갔어요. 조금 뒤로 당겨야 되나? 앉아 봐. 아, 저 좀만 있어 갈게. 아니야. 왜 좀만 있어. 같이. 아, 같이. 계속 같이 해요? 응. 앉으세요. 물으면 앉아요. Can I come in? 많이 나와서. 오케이. 야. 오, 이. 이. 와, 머리색 진짜 많네. 그러니까 와. 어? 아 니키 데려올까요? 어 니키도 오는 니키? 니키 라이브로 탈색한 거 보여준 한 번도 없잖아요. 한번 니키 온대? 안 올 것 같은데? 하고 있어. 하고 있는 거. 오케이. 안녕하세요. 하이. 아 역시 이 귀염즈 두 명이 오니까 텐션이 확실히 탔는데 약간 색깔이 달라졌다. 색깔이 달라지네. 약간 머리색이 달라졌다. 아니 그런 색깔 찍었어요, 제 분위기가. 오. 나 이거 지금 끝나면 올릴까? 어 그럴까요? 뭐 하다 오셨어요? 저 제이크랑 틱톡 찍고 왔어요. 어. 저도 제이크랑. 아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네 오늘 밖에 나가려 했는데 이미 두 번이나 했어. 비가 많이 와서 폴란드 풍경 좋은 거 얘기했고요. 그 광 거기 간 것도 얘기했어요. 어디? 어디? 그 광장 같은데 뭐 아 광장 얘기는 안 했는데. 어 그거는 아니죠? 밥 먹은 건 했어. 그거 그 뭐지 아, 그 뭔 노래였지. 그 막 이런 거 트럼펫 부르고 있었잖아요. 아 근데 그 되게 영어로는 에 랩본. 그거 약간 어제 비긴어게인 보는 줄 알았어. 어제 아. 호텔에서 막 밖에서 연주하던데. 맞아 맞아 밤까지. 너무 약간 트럼펫 그런 거? 예. 네. 어 맞아요. 트럼펫이었어요. 봤어요. 여기가 도시죠? 여기가 수도일 거예요 아마. 아니 이제 거리가 예뻐. 그 여기가 어떻게 아셨지? 거리가 예뻐. 응? 응? 여기 그런 거 어떻게 아셨지? 아시죠? 다 아시나? 아시죠. 그래요? 네. 그래요? 아, 모를 수도 있는데 뭐 상관없는 거지? 네. 아, 근데 얘기는 된다 했죠. 근데 그 폴란드니까 라이브 그 앱을 하면은 괜찮지 않나? 그렇다고 저희가 파리입니다 이렇게 할 수. 맞아 저희 폴란드예요. 아니 다 아셔. 아 그래요? 다 아셔. 저희 여행 왔어요. 우리 그 식당도 다 찾으셔가지고. 아 그 뒤에 이거 무지개 그거. 어 맞다 맞다. 여행 왔어요 일곱 명. 네 맞아요. 여행 왔어. 그냥 네. 힐링하다 가는데 찍고 뭐 맞아요. 찍고, 찍고 그 뮤직뱅크 하러 가기 전에 그냥 조금 놀러 왔어요. 뮤직뱅크 인 파리. 그것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파리스 파리스 뮤직뱅크 저희가 또 재밌는 말이 있기 때문에 너 머리에 적응이 안 돼. 베이비 샤크 얘기하신다. 아 그거 공개됐던데? 맞아요. 그거 노래가 뭐였지? 뚜루루뚜루. 어 그거 아직 공개 안 됐어요. 그래. 어? 베이비 샤크 우리 버전. 베이비 저희가 베이비 샤크와 드디어 콜라보를 하다니 슈퍼스타 제가 은근 그런 거 많이 내왔네. 그러니까 그 베이비 샤크 조회수 그건 아직 아니야. 75K가 뭐 그건 아직 아니야. 아 나 타요 말한 거 같아. 아 타요 타요 말한 거 그런 베이비 샤크 뚜뚜뚜루뚜루 드르르르르르르르 그거 진짜 녹음 좀 어려웠는데. 베이비 샤라 아 뭐였지? 샤라라라라 아 근데 그거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응 아직 안 돼요. 빌리 포코 빌리 포코
이제 비리포코 뭐 타요는 한국판 만화. 제가 이러다가 진짜. 근데 베이비샤크도 한국판. 아 그러네. 네. 어린 어린이들의 이제 약간 대통령이 될 것 같아. 우리 상호 선배님 그리고 상호 선배님과 한편 함께한. 상호 선배님은 이제 월드스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호 가족 그분들이. 우리 파리를 뭘 하러 한번 갔었지? 아 그냥 경륜만 했었나? 맞아 경륜 경륜 때문에 그때 그 이탈리아 갔다가 밀라노 갔다가 패션이 그거다. 그 파리에 있는 엔진분들은 처음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 그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파리 경유하면서 그거 그 빵 먹었잖아요. 네. 공항에서. 그거 초코빵. 그거 진짜 예, 네, 그거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파리가 빵이 원래 맛있잖아요. 마카롱 제형 마카롱도 먹었잖아요. 아 그거는 그거는 아, 이번에도 그랬어. 경유만 했어. 그건 그냥 네. 그랬어. 이게 만든 게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과자처럼 맞아요. 약간 편의점에서 파는 거.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맞아요. 공, 정식 마카롱은 아니지. 맞아요. 정식 마카롱. 수제 마카롱이 아니었어요. 아 수제 마카롱이 아니지. 그냥 비공식 마카롱. 네. 네. 비공개. Unofficial 마카롱. 공장 마카롱. 공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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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카페 롱. 아 머리가 귀엽네요. 뽑았어요. 일부러 뽑았습니다. 오 이게 여기가 그 바람이 많이 불어갖고 뽑으면은 그 바람 때문에 날아가도 자연스럽거든요. 갖고 뽑았어요. 근데 뽑으면은 바람 불면 약간 그러니까 통으로 통으로 이렇게 되잖아. 근데 약간 그 뿌리면은 통으로 되는데. 만약 안 뿌리면은 아, 갈라져, 네 갈라져서 자연스럽게 돼요. 아, 근데 오늘 뿌렸어요. 이렇게 네, 오늘 이제 모자 생기겠다. 조금만 캡 조금만 뿌려주세요. 근데 많이 뿌려주셨어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 안 나가게 다행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상치 못하게 안 나가게 돼서. 근데 우리 데뷔하고 진짜 거의 제일 밝지 않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렇게 밝게 한 건 처음 아니야? 유지가 어려워. 머리가 샤워하면 바로 그 보일 샤프. 제이크 와, 진짜 밝다. 그러네. 나도 탈색하고 싶다. 어 나는 어 이 얘기 잘못 꺼냈어. 안 돼. 아 난 나는 내 머리로 내 카톡이 아 탈색하고 싶다 하고 탈색하면은 그 솔직히 나는 흑발할래. 난 흑발 난 할 때 난 흑발로 이렇게 하고 싶었어. 아 진짜요? 어. 그 왜냐면 난 솔직히 오래되지 않았어 흑발을. 오래 안 했어 생각보다. 나랑 제이크 같이 바꿨지. 은색에서 난 바로 흑발. 은색이 언제 바꿨지? 그러니까 퓨퍼 활동하고 활동 그걸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그거였잖아. 어. 그러니까 투어 때는 다 흑발이었다가 맞아요. 넌 바로 이제 또 언제 또 바꿨지? 언제 이번에 얼마 전에 성훈이 형이랑 저랑 흑발을 같이 했고 나 그러니까 얘도 같이 했어. 너는 했잖아. 완전 너머리죠 지금. 지금 완전 제 머리야. 와 부럽다. 성훈이도 그렇고 저도 그럼 아 부러워. 내가 무슨 생각으로 탈색을 한다고? 한 거예요. 한 거죠. 탈색하고 다시 어핀 어두운 하루. 나중에. 주황머리 한번 해보고 싶다. 주황머리. 네, 주황. 저도 주황머리. 주황. 주황머리 아니면 금발. 금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금발. 이런 금발. 정말 이런 금발 할 거네. 맞아요. 저 약간 잘 어울릴 것 같아. 밝은 거. 다스베이러가 그 칼비드레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주황. 주황. 어, 주황 아닌데? 그 싸울 때 뭔지 알아? 약간 푸욱 이런 소리인데. 싸울 때는 칭. 아니 핑핑핑. 아니 주황. 아니 그 다스베이러. 라이트세이버 빨간색 그거 원래 핑크핑크까지 해야 돼요. 아 핑크핑크핑크 그리고 들어갈 때 뭔지 알아요? 뭔데? 초록 주황 핑크핑크 초록 아니 빨간색이라니까. 아 원래 그건데? 빨강 이거 어. 빨강은 뭐야? 아니 그 라이트세이버 색깔 나쁜 나쁜 아이 나쁜 쪽은 빨간색. 너 진짜 나쁜 아이. 이래서 아까 제가 NF 유치원이라고 했던 겁니다. 뭔가 대화,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근데 한국 지금 너무 늦지 않나? 아닌가? 어? 12시인가? 12시 넘었어. 12시 자 한번 확인해볼게요. 1분 단위로 확인해볼게요. 에이 이거 여기서 7시간 차이 나니까 12시 35분 오 정확해요 여러분. 12시 35분 이게 근데 왜 다 5분 단위 아니면 그런 줄 알아? 아, 무조건 1시간인 줄 아냐고요? 딱 떨어지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알기 쉽게? 전 세계에서 그렇게 공통으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왜요? 왜 맞췄어요? 왜요? 근데 이게 아니 1분으로 바뀌는 나라도 있대요. 어? 어? 아닐걸요?
뭐가 1분? 시차는 다 무조건 무조건 1시간씩. 1시간으로 아니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바뀌는 거 5분 단위로 그러니까 1분, 1시간 차이 아니면은 아, 시차가 단위로? 없대요. 시차를 아예 안 한대요. 갖고 그 원래 실제로는 일본이랑 대한민국이 한 30분 시차가 있대요. 근데 1시간 이상이 아니면은 표기를 안 한대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냥 똑같아요. 아 진짜? 네. 응? 저 그런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너무 내가 맞습니다. 알기로는 그게 어느 지역은 일본 차이로 한 데가 있어. 오 진짜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 확실히 시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그렇게 거리가. 있는 근데 그걸 약간 나라가 전제로 정해놓은 그게. 근데 이거 되게 딱딱 그래도 맞잖아. 5분씩 있는 것보다. 근데 그러면은 예측하기 힘들지 않나? 그 다음 날에 어느 시간에 만나 했는데. 아. 그런데 아, 그 약속 시간 때문에 그런 건가? 그렇지. 근데 사실 지구가 동그라니까 저 초콜릿 진짜 먹어도 돼요? 10m 저쪽이어도 다른 거 아니야? 시계가. 이거 안 상했겠죠? 몰라? 과학적으로 봤을게. 그런 어쨌든. 거 생각할 시간이 없어. 오케이. 어, 되게 아, 너 이거였지. 제이크 이거였어. 나 이큰데 이큰. 제이크 이거생이어 가지고. 냄새 뭐야? 제이크가 과학에 관심 있어. 밥 먹어야 되는데. 형 안 먹어. 저는 안 먹어. 저희 같은 사람은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하면 머리 아파. 제이크 호주가이야, 호주가이야. 나 진짜 지금 폴란드 사람 같은 머리. 저스틴 비버? 이거 무슨 초콜릿인지 맞추면 줄게요. 우리한테 아니면 엔지한테? 맛있는 초콜릿. 응. 우리한테? 정훈이 진짜 단 걸 너무 좋아해. 네. 정훈 아이스크림 연속 두 개 먹는다. 아이스크림 있어? 연속 아니 그냥 우리는 숙소에서. 아, 연속으로 두 개로. 저희 숙소에는 우리 숙소에는 그거 아이스크림 있는 나는 몰랐어. 근데 정원이가 다 먹은 것더라. 아 늦게도 많이 먹어. 아이스크림. 오. 그러니까 네가 늦게도 많이 먹어. 연속으로 두 개 먹어. 아 저 근데 그 가끔 진짜 가끔. 가끔? 여름에만. 아닌데.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놨어요 이렇게 유전이 얘기하면은 없어. 항상 없어. 정원이가 맨날. 근데 전 제 사비로도 사올 때가 많아요. 아. 진짜. 와 아이스크림을 왜 이렇게 좋아해? 지금 맨날 어.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대꾸 맨날 안 먹어줘요. 아니 나는 많이 먹어. 좀 쓰다. 진한 초콜릿이야. 그럼 정원이 최애 아이스크림은? 3, 2, 1 정원이? 아 내가 맞추는 거야? 아 정원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정원이가 아이스크림만? 정원이는 가리지 않아. 가리는 거 있어요. 아 그래? 그래도 있으면 먹잖아. 민초. 민초 그거는 뭐 옥동자? 옥동자가 좋아? 와 생각보다 오리지널한 거 좋아하네. 옥동자 옥동자 약간 바밤바바 이런 건데. 제 형은 비유를 좋아해요. 형 뭐 좋아해요? 나? 네 나는 조스바? 아 조스바 형 저 그거 좋아해요. 뭐 누가 봐? 누가 봐? 그런 걸 누가 봐? 아까 누가 봐? 아, 그거 누가 봐? 저는 그 먹을 때마다 하는데 나. 저는 보석바. 보석바. 블링바. 보석바. 보석바. 네. 저번에 제이크 형이 그랬어요. 딱 거실에서 정원아 그리고 누가 봐. 그럼 그 품에서 누가 봐 꺼냈어요. 은근히 약간 재미가 없어. 아 그게 포인트야. 그게 포인트. 은근 노잼이 은근. 아 너무 일차원적으로 말했나? 개그도 일차원적이었어. 아 근데 그 상황이 너무 재미가 없지 않아? 정원아. 아 그러니까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왔어. 그러니까 그걸 노린 거야. 막 연기를 막 성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거 누가 봐 이런 것도 아니고. 누가 봐.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잖아. 제이크 그리고 항상 어그로 그럴 때 그 말투 있잖아. 여러분. 듣고 다 안다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 알아. 아니 근데 아무도 안 들어. 어제도. 아 여러분 근데 제이 가버려. 나 가버려. 아니 나는 할 말이 있었어. 아 제이크가 그랬다고? 네. 아 제이가 아니고? 아 네. 제이도 그때 그래요. 아 막 그러니까 방금 제이가 아 방금 아이스크림? 아니요? 누가 봐? 누가 봐? 누가 반 줘요? 누가 반이에요? 아니 좀 실망인데? 아 유승현은 아, 제이인 줄 알았는데? 제이인 줄 알고 재미없다고 했는데 아, 진짜? 바로 연분이 안 돼. 야 지금 이거 옮긴 거 아니야 제이한테? 아 그런가 봐요. 제이 닮아가고 있어. 아 제이랑은 좀 다른 계열이야. 응? 어? 너 맥세이프네? 맞아요. 어? 텔레파시 삑? 아 이거 반응 속도 반응 속도 삑? 반응 속도 삑?
이거 뭔지 이거 저 유명한데 이게 제이크가 만든 거거든요. 아 진짜 나 그때 진짜 나 뭐 초등학생이었어. 아니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가 해놓고 웃겨가지고 자기도 못했어. 아니 진지하게 진지하게 한 게 아니고 나 그냥 장난. 호로록 파워렌즈 변신 뭐 그런 거죠. 진짜 모르시죠 이런 분들은. 거의 스파이더 찌리레이셨어. 어 스파이더 센스. 스파이더 센스. 그러니까 이겼잖아 그때 같은 팀이었는데. 이겼었나? 응. 그, 저희끼리 연습실에서 배드민턴 하고 있었는데 배드민턴 토너먼트. 토너먼트인데 이제 딱 방석도 좋게 해갖고 스파이크를 쳐낸 거예요 제이크 형이. 그리고 그때 순간 아니야 못 받아서 못 받아서 얘가 지고 있었어. 지고 있었어. 우리가 지고 있었어. 아 그래갖고 이제 정신 차리자. 어, 정신 차리려고 정신 차려 방석도 삑 이렇게 쳐내고 갑자기 저 당황스러웠어. 그리고 상대편이 딱 공을 넘기는 타이밍이 그걸 얘기한 거야. 방석 삑 하고서 자기도 웃겨가지고 그 못 쳤어요. 그냥 그걸 줬어요. 아니 그게 장난을 한 거야 웃기려고. 귀여웠어요. 아니 근데 아니 그 자기가 말하고 아니 웃기려고 한 거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취향 얼굴이 막 엄청 빨개. 아니 진짜로 웃기려고 했거든? 근데 너무 다들 진심으로 받으러 가니까 그게 너무 웃겼어. 진심인 것 같았어. 아니 내가 그 설마 띵 이렇게 하겠냐고. 뭐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웃겼어. 이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치즈케이크예요? 치즈케이크예요? 치즈케이크 별로 안 좋아해. 치즈케이크 맛있는데. 뉴욕 치즈케이크. 또 뉴욕 거예요? 폴란드 치즈케이크. 폴란드. 폴란드 치즈케이크. 근데 치즈케이크는 뉴욕에서 만들었으니까 뉴욕 치즈. 맛있다. 어 이렇게 밥 같은데 약간. 설빙 같은데. 이거 어디 거지? 재현이. 어. 심지현. 얘들아. 어. 저번에 그 잠깐 얘기했었는데 그 구석순 선배님 저들처럼 우리도 약간 그게 있다면. 아 맞다 맞다. 그 유닛? 유닛이 있다면 이름을 어떻게 할까? 팬덤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건가? 아, 그 팬 이름이요? 아니, 우리 이름 뭐 신박이 아 이런 느낌? 그리고 맞아, 팬덤 맞아. 이름까지 그러니까 부석순 선배님들 있잖아. 부석순 선배님들 팬덤 이름은 뭐예요? 떡티순. 떡볶이 먹고 싶다. 어? 아 어쩐지 저 떡티순 봤던 것 같아요. 그치? 네 우린 여러분의 떡티순 떡티순 떡볶이 튀김 순대인가? 양정원, 이승용, 심재윤 이렇게 세 명이 그거면? 양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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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저희 네 명? 어. 양재훈. 아, 뭐가 좋지? 일단은 양훈.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양심. 오? 뭔가 나올 것 같아. 양심. 양심업주. 양심 없죠? 양심. 오 양심 희박. 양심 희박하다. 양심 희박. 그 팬덤 이름 박종성인데. 뭐야? 양심 희박 박종성. 제가 양심이 없다 뭐 이런. 아. 양. 제이 라이브 보면 안 된다. 양. 아 박. 키심 박희 어, 네 명은 어려운데? 네 명 어렵다. 질문 타임? Q&A Q&A 타임 Q&A 아 프랑스 요리사 희승이 요즘 어떠냐? 어 맞다. 아. 제가 원래 본토에서 베이커리 아니에요? 메인은? 이제 홈타운 같은 그 이거 먹어봤는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초콜릿이에요? 네. 초콜릿 남기면 안 되는데. 왜? 제가 좋아해요.
야, 호텔은 되게 더워. 어 너무 더워요 지금. 사실 나도 엉덩이가 좀. 제이크 형이 아까 엉덩이 자랑하고 있어요. 지금 트월킹 하고 있어요. 형 갈 거예요? 아 너무 더워요. 근데 이거 밀당지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가시죠. 네. 마무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바이바이. 진짜 갈 거예요? 진짜 가? 아니 네 명이서 같이 소통 좀 하고 끝내는 게. 와. 어 허리야. 와. 맥이야. 진짜 엔진분들 섭섭해하시는데. 엔진분들이 섭섭해요? 네 섭섭해하세요. 엔진분들이 지금. 섭섭해요? 섭섭해요? 아, 섭섭해요? 그럼 나중에 우리 따로 하자. 오케이 따로 올 때 두 분 게스트로 섭외할게요. 네 안 갈래요. 세이야. 바이바이. 진짜 저거 어필을 하고 뭐 뭐 뭐. 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정원이. 그때 딱 이거 그 누구 쓰면은 엔진분들한테도 이제 매력 어필이 됐을 텐데. 정원이 엉덩이가. 뭐 이렇게 뛰어가 왜 이렇게 아, 소리 지면서 뛰어가 너무 약간 애기들 같아 애기들. 아 안녕 유유 이러시네. 사실 아,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저희도 사실 6시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 저녁 네. 먹어야 되나? 네 저녁을 아, 먹으러 나가기로 했어서 네. 5분 정도만 더 꿈에서 만나요. 아 이제 잘 시간이구나. 네, 꿈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꿈에서 뭘 할 건지 상상하면서 자면은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상상을 깊게 하면 이루어진다. 그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상상하고. Re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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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vid dream. 해서 RVD 들어봤어요? 아니요. R equal VD. 이제 꿈을 이퀄라이저? 현실적으로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아. 네. 엔진 분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이퀄. 뭐 먹으러 가나? We don't know. 저희도 몰라요, 진짜. 근데 저는 이제 슬슬 한국 음식이 그래요. 아. 슬슬이에요. 저는 한 이틀 전부터 나는 이틀 전부터 약간 느끼한 게 조금 이제 못 먹겠어. 네. 지금 제 가장 먹고 싶은 한국 음식. 어. 아, 제 나? 예. 소고기? 소고기. 저는 좀 매운 거. 매운 거. 아, 저도 매운 거. 김치찜. 나도 매운 거. 와 김치찜 돼지, 맛있겠다. 돼지 두루치기 뭐 이런 거. 와 김치 두루치기 약간 두루치기 순두부찌개. 와 아니면 아 아구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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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매콤한 거 먹고 싶어요. 먹고 매콤한 거. 지코바 치킨. 와 제 거의 제 일주일에 한 세 번 시켜 먹는 거. 지코바. 제가 사실 공항에서도. 여기 딱 올 때 한 일주일 있으니까 네. 왠지 라면을 많이 못 먹을 것 같다는 생각에 라면을 한 네 번인가 먹었어요. 비행기에서 세 번인가 먹었어요. 세 번. 아 여기 오니까 라면밖에 먹을 게 없다. 김치도 없고 여기는. 그치만 아 근데 맛있긴 하더라고. 맛은 있어요. 단지 저희가 살아온 세상과 좀 이제 향신료가 좀 필요할 뿐이지. 네. 저희는. 근데 확실히 음식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여기가 그때 식당 갔을 때도 맛있었어. 또 뭐 그렇습니다. 네. 슬슬 갈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좀. 근데 이제 그걸 하면은 애니분들이 눈치를 채시더라고요.
거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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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면은 가지마부터가 나오는데 좀 신기해. 안 돼. 그래서 나온다. 안 돼. 안 돼. 안 돼. 어쩔 수 없어요. 거의 저희 게임 하면서 이제 보이스로 하는데 제이크랑 저랑 희승이 형이랑 제이랑 이렇게 하면은 항상 제이크가 먼저 수고하셨습니다를 하면은 이제 각을 이제 잡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제이크 잘 또 가려고 하네. 하고 또 끊어버려. 그냥 끊어버려. 그러면 이제 런. 엔진분들도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럼 저희도 오늘 제이크처럼 한번 끝내보겠습니다. 아 겁나 웃겨. 자, 그 이게 또 아쉬워야 나중에 또 아쉬워야 또 다시 보고 싶고 그런 거니까. 네. 다음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요. 오. 저는 일단 물을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커피이기 때문에. 네. 심장이 지금 빨리 떠가지고 캡처 타임만 하고. 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뮤직뱅크에서 봐요. 예. 수고하셨.